네, 11월 24일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안산 별망성배 권두영 코치님이랑 시합 출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산에 있는 와동체육관에 지금 주차를 겨우 하고 지금 체육관 입구에 서 있거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동욱이랑 성윤 코치님 자강조 응원하러 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선수로 뜹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그 작년에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라 마음이 좀 가벼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살짝 좀 무겁습니다. 또 첫 경기 상대가 허동영 홍승희 선수예요. 예. 그리고 그 같은 조에 있던 권태우 박민철 선수가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허동영 홍승희과 그 맞대결이 마지막 경기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토너먼트예요. 조별력이 없고 한번 떨어지면 한번 지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한 준자강 팀은 31팀. 제가 지금까지 출전한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팀들이 신청한 참가한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좀 또 전통 있는 대회고. 그래서 뭔가 좀 발걸음이 좀 무겁네요. 네. 일단 저는 시합 1시간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가서 체육관 공기도 좀 분위기도 좀 느끼고 준비도 할 겸 일찍 왔습니다. 입구 보이네요. 그럼 들어가시죠. 네, 자 코치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 잘 잤어요? 네. 아, 저 잘 못 잤어요. 왜요? 우승할 생각에. 예. 전 9시에 잤습니다. 9시에 잤습니다. 밤 9시죠? 네, 밤 9시. 아. 그래서 이제 우승할 그 꿈을 그리면서 네, 잤는데 오늘 어땠어요, 몸이 좀? 몸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여기 작년에 저 우승했잖아요. 여기서. 예. 기운이 와요. 아. 동이 왔네요, 동욱이도. 네. 네. 다 꺾어야 될 상대들이에요. 네. 야, 오늘 첫 게임만 좀 잘 풀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뭐, 각오 한마디 뭐 해주시죠. 뭐, 늘 하던 대로. 자신감 있게. 네. 한번. 멋있는 플레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는 플레이로. 이기는 플레이로. 네.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또요? 예. 네. 다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대회장에서 또. 자주 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벨리디 에이조 이두현입니다. 벨리디 에이조, 에이조라는 강조하네요. 에이조죠. 에이조니까. 탑 클래스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아, 탑 티어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 저랑 이제 대회 만날 때마다 항상 이제 예선 탈락하고 항상 서로를 측은하게 보는 사이죠. 예. 그렇죠. 예. 저 형이 좀 나도 너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거든요. 항상. 자, 왜? 저도 형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 너가 더 많이 늘었어. 네. 네. 볼 때마다 주현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 항상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잘해볼게요. 네. 오늘 누구랑 나오죠? 저 오늘 그 김내호 코치. 아, 김내호 코치. 네. 운 좋게 나가게 돼가지고. 네. 운 좋게라니요. 아, 본인이 또 실력이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이 안 보이고 열심히 한번 해서 예선 통과하고. 네. 좋은 성과 거둬야죠. 근데 이번 시합이 31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같은 조에 좀 빡센 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팀 어디가? 저희 어디, 조에 그 김재민 코치님. 진TV. 네. 야, 정말 이런 자리는 빠지지 않네요. 아, 예. 그래서 실수 안 하고 최대한 랠리 가져가는 식으로 자신 있게.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자신감. 맨날 주눅 뜨면 쳐. 맞아요, 주눅 뜨면 쳐.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아, 저 연습 게임 할 때 저희도 잘합니다. 연습 게임 할 땐. 그렇죠. 시합은 나가면 이제 죽을 쓰는 건데 오늘은 좀 그 긴장감을 극복해보는 걸로. 네, 극복해야죠. 저 이두현 진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하게 네. 카메라 없이. 카메라가 있는데 어떤 게 없어요. 아, 없는 느낌으로. 예. 네. 괜찮아요? 제가? 오늘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무슨 플레이를, 어떤 플레이를 할 때 가장 편해요? 심리적으로? 그때 그 여울에서 했던 것처럼 코치님이 가끔 뭐 놓고 들어가주기도 하고, 약간 뭐 뒤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올라운드로? 올라운드로. 예.
발음이 준비수, 선수, 코칭, 무게수,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네. 한 경기밖에 못, 한 경기밖에 못 들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 네. 저희 두 번째 경기가 네. 상대팀 주권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것 때문에. 전화해서 끝나고 와이프한테 코치님이랑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바로 헤어져야 되나, 구경을 해야 되나, 이거, 예, 네, 고민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오늘 경기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라가지고. 아, 아, 예. 다 이겨야죠. 아. 밥을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거절당했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저요? 아침 먹고 왔습니다. 네. 저는 네. 0대0부터 바로 네. 스포트 올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아, 서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요? 서브 리시브 이런 거. 뭐가 더 편하세요? 저는 리시브가 더 편하긴 합니다. 리시브가 더 편해요? 그럼 네. 먼저 받는 게 편해요? 제가 먼저 받는 게 편해요? 아,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받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만약 저희한테 선택이 오면 제가 리시브 한 걸로 네, 리시브 네. 선택하시고 만약 그러니까, 상대 팀은 넘어간다. 네. 그럼 저희가 서브를 먼저 해야 되면 제가 먼저 넣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넣고 네. 만약에 상대가 서브를 선택 뭐 먼저 선택하면 코트는 저희는 뭐 코트를 있나요? 코트를 바꾸시죠. 아, 바꿔요? 네. 뭐 조금의 신경전? 아, 신경전? 조금의 신경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대로 맞추진 않겠다. 아, 예. 네. 어, 심리전의 대가인데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야, 너 나빴어. 역시 문진구치 연예인 수준. 네. 네. 자, 또 사진 요청 왔습니다. 권진구치. 네, 역시 언제인가? 네, 어 인기가 네, 당연한 듯이 뭐 네, 네. 감사하죠. 팀부터 출전하세요. 팀 AD 김경우, 안치현 10번 코트 출전하세요. 저 권진혁 코치 사진 기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동장입니다. 네, 우리 첫 경기 누구랑 붙나요? 예. 예, 네. 정신 네, 나간 친구예요. 예. 네. 그 똥만 없다고 하는데 코트 위에서 똥 싸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호동영 화이팅! 똥 싸기 화이팅!
중간볼에서 네. 졌죠 뭐. 네. 1구, 2구, 3구에서 끝났어요. 네. 이길 방법, 이길 플레이가 그냥 이기려면 그걸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 요거 해봐. 네. 해야 되는데 피하니까 더 힘들어지. 이미 중간볼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중간볼에서 밑에 잡는 볼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경기 전에 제가 말했던 게 다 나왔을 거예요. 네. 플레이가 제가 들어가면 안 올리고 무조건 중간으로 뺄 거다. 그것만 봐주면 되는데 이제 그 처리가 늦어버리니까 상대가 그때 말했던 거예요. 방생. 아. 네. 그 13대 12 포인트에서 조금 더 따라 붙였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랬으면 이제 애들도 좀 거기서 넘어가면서부터는 크게 뭐 한 게 없었어? 그냥 10점 정도를 중간볼로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구나 하니까 애들이 자신감 살아가지고 달라들잖아. 네. 저기가 긴장했었는데 달려들잖아. 표정이 안 좋아. 저 스매시 딱 두 번 때렸나? 저? 두 번 다 제대로 안 맞았고 이게 랠리가 안 가니까 경기 내용이 없다. 아. 내용이 없잖아요, 맞죠? 네. 완패죠, 완패. 15점 땄나? 많이 딴 거예요. 상대가 서브 실수도 하고 막 손 떨리는 것도 보이고 했는데. 청심은 먹으라니까. 근데 시합 나갈 때마다 듣는 말인데 중간볼 처리 너무 늦다고. 아, 맞아요. 중간볼 지면 끝이죠. 앞 사람이 너가 생각보다 이거를 빨리 움직여야지 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네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빨리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위에 있어. 그냥 이렇게 한 칸 앞에 이렇게 있어. 그냥 빨리 움직이려고 하잖아. 내 자리에서 포지션이 가까워야지. 애들은 땡기잖아. 내가 받아야 될 때 아니면 내가 공격해야 될 때 앞뒤로 한 칸 한 칸씩 움직여. 그냥 이 뒤에서만 빨리 움직이려고 정답은 앞, 아, 중간볼이었다. 중간볼. 왜냐면, 공격 전환을 하려고 앞에 제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 최후의 수단 전에 빈 곳이 보이니까 계속 저랑 번드림 사이로 뺄 거란 말이야. 그걸 다 못 잡아요, 저는. 그거를 바로 걸어주면 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빼려고 몸이 들어왔을 거고 몸이 들어온 상태니까 그 사람이 다시 라켓 들어서 잡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아마 저쪽에서는 분들님이 앞에 들어가면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걸면 바로 또 공격이 와요. 맞죠? 중간볼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사람을 안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려워요. 일단 그러니까 올려줘도 나이 올라갔어도 공이 그걸 버텨야 되는데 이게 그 버티지도 못했고 한 다섯 번 정도 올라갔나? 공이? 맞죠? 랠리가 거의 안 가서 거의 한 3, 4구에 끝났는데 랠리가 그 중에 뭐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 이제 싸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올려주는 상황이 생겨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공격 전환이 안 되지 않았나. 그냥 올라가면 상대 공격권에서 끝. 이런 랠리가 상대한테 공이 올라가면 무조건 점수가 일단 다 갔어요. 맞죠? 우리한테 공격 왔을 때는 우리가 점수를 못 냈어요. 우리한테 공이 올라왔을 때 중간볼에서 한 10점 그런 거에서 10점 그 다음 뭐 그냥 싸우다가 랠리 중에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에서 실수한 거 그런 거지 않나. 그랠리 있었잖아요. 그랠리 앞에서 태어나온 볼 제가 드라이브 걸었는데 드라이브 한 번 더 바로 걸어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당해가지고
드라이브선 바로 해버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끝도 없고 너무 어렵고 그냥 중간볼에서 중간볼 그놈의 중간볼 그놈의 중간볼 사람 너무 많아. 주제 대단하네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 형 때문이에요. 다 건드리 얘기밖에 안 해 뒤에서. 자, 이겨내. 어쩌겠어. 이겨내야지. 진짜 진짜 준비 많이 했어. 방법이 뭐가 있어.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 이번에 이겨내는 뭐 어떻게 그냥 제가 더 잘했어야 돼요, 맞죠? 너가,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여기서 분위기 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와, 정말 당분간 시합 못 나갈 멘탈입니다. 저도요. 진짜. 에? 계속 나가야 돼. 이럴 때 나가야 돼? 안녕하세요. 저 시합 취소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왔나? 네. 경기 봤나? 아, 못 봤어요. 경민아. 네. 아이씨, 넘어가겠냐? 아. 비린내 났나? 비린내. 응, 잘 나간다 했다. 좀 받았어, 이거? 어? 받았어, 또, 또. 네, 이거, 이거, 이거. 바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반바지, 아니, 반바지를 안 갖고 왔어. 어? 이걸 이렇게 떼야 돼. 어. 반바지가 없어. 반바지 없어, 엄마. 아, 바지구나. 있겠냐? 얘한테 맞는 반바지가. 반바지가 없어. 아니야, 뭐. 어, 안녕하세요. 잘했어. 여기서 너랑 봐도 맞지? 재밌었어? 재밌었어? 이기니까 재밌지, 새끼. 재밌었나? 네? 어? 재밌었나? 점수가 점수 판기야? 돈 코인 넣으면 점수 나와? 서브 넣으면 점수 나와? 어? 서브 넣으면 점수 나오라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용아. 형, 실수가 너무 많았어. 아니, 너무. 오늘 너무나 맛있게 드세요. 새끼. 아, 실수가 많긴 했는데. 너 밥 먹었지? 네? 밥 먹었지? 밥 먹으라고 맛있게 준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맛있게 먹었어? 네. 예, 토해 내야 돼. 예, 형이 올라간다. 아, 안녕하세요. 어. 어땠어요? 봤을 때. 너무 주눅들어 있었어요. 네? 주눅들어 있었어. 그거 때문에 나온 습관들, 이런 거. 그게 뭐 화이팅도 아니 너무 주눅들이는 게 보이는 거. 그래서 화이팅 좀 하라고 하고. 화이팅도 안 하고 자신감 있게. 아니야. 안 했어? 네. 네. 형 있어. 일부러 네. 얼굴도 한번 보고 화이팅 하다 화이팅 했는데. 네. 눈썹이 저도 진짜 아니 보이잖아요. 저도 그 상대 상 팀도 긴장을 했는데 분명히 긴장한 게 보이는데 더 긴장한 거예요. 옆에 봤는데 근데 긴장하면 어쩔 수 없이 원래 플레이가 나와요. 원래 옛날에 하던 플레이. 네. 몸에 익어도 플레이. 네. 원래 그래요. 아 저도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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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님이야 할 게 없었어요. 제가 아 오늘은 이제 경기보다 토크 콘텐츠입니다 오늘. 아 근데 마음 아픈 건 야, 그렇게 많이 투자했던 중간볼도 아니 경민이랑도 거의 매주 하고 얼마 전에 또 코치님이랑도 거의 중간볼만 했는데 연습도 중간볼만 하고 아 근데 이게 아직 그 시합에서 나올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연습 양 이렇게 채우는 게 사실 뭐 맞아. 선수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꾸준한 훈련 양으로 기반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막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깔짝깔짝 하니까 이게 상대방이 허동용승이다 나온다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안 나오기보다는 자신감이 없어서 나올 정도로 연습해야 된다.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좀 더 대 쉬면서 아 쉬면 안 되죠. 쉬면 안 돼요. 아 예. 그, 계속 무너져야 돼. 네, 계속 실패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요즘에 좀 한 3등도 하고 막 하면서 좀 뭐 오늘 경기가 네. 좋은 자양분이 될 거예요. 네. 한번 크게 깨졌잖아요 오늘. 그래서 좋은 또 파트너 권도윤이니까 핑계 될 것도 없어요. 다음에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촬영도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시나요?
어떻게 네, 여기 김밥. 아, 김밥 있어요. 김밥 먹고. 알겠습니다. 응원하시게요? 어, 일단 좀 보고. 아. 예, 그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요. 예. 저희 더 나왔어야 되는. 예, 저희가 그 권태우 박민철 조가 오늘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동영 승인이랑 첫 게임이자 마지막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원래 제가 브이로그 좀 길잖아요. 근데 좀 끝나기 아쉬워서 예, 그 승인이 불렀습니다. 아. 인사 한마디 하시죠. 안녕하세요. 뉴스 네. 동산점 Y사 네, 홍승인입니다. 예. 네. 아, 일단 본선 올라간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경기 어땠나요? 네, 저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진짜 형 영상, 야, 그 진 영상 엄청 많이 봤다니까? 동영이랑 얘기하면서도,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진다, 진짜. 동영이도 이 양로, 저도 이 양로. 진짜, 아, 네. 이번 주 운동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도 운동 한 4번 하고. 아, 근데 좀, 형 좀 긴장한 것 같아, 평소보다.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긴장했죠. 긴장? 좀 긴장했어요. 네. 아, 난 그 긴장보다 그냥 공이 너무 실력이 내 원래 월등하니까 그 눌린 것 같아, 거기가. 기가 완전히. 어, 얘네 존나 잘한다. 그때 서울 때는 형이 막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팍팍 했는데 오늘은 뭔가 약간 위축된 느낌? 그냥 시작부터? 내가 뭔가 긴장했구나 딱 느꼈어. 은평구 때는 우리랑 첫 게임인데 형 엄청 압박했잖아,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당황해가지고 아예 대응을 못했지. 오늘은 약간 좀 도윤이랑 그런가? 도윤이랑 해서 그런가? 약간 더 긴장하지, 평소보다. 그 동영이가 좀 그 승인이랑 좀 일찍 와서 몸을 풀더라고요. 일찍 왔죠. 좀 불안하더라고요. 한 시간 전에 왔지. 네,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겨우 와가지고 신발끈 묶고 바로 했거든요. 난타 붙이고. 예. 아, 근데 이제 확실히 몸 풀고 딱 이제 딱 실력 대 실력 붙으니까 야, 차이가 좀 느껴졌고. 아니. 예. 저는 이제 오늘 경기하면서 시합 다시 나오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근데 저번 그 서울 때랑 느낌이 너무 달랐어. 이 형의 텐션이 달랐어. 네. 그 서울 때 엄청 많이 느꼈어. 와, 진짜 다르다. 앞에가 완전 달라졌어, 진짜로. 아, 요즘에, 아, 알았다. 요즘에 그 와이프 레슨 영상 찍느라 제 분석을 못 했나봐요, 제가. 예. 네. 그래서 다음에는 형 좀 안 나도 승인이가 좀, 어, 형! 오! 겨우 이겼어, 형!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게. 오늘도 엄청 긴장했어요, 진짜. 긴장하고 뛰었어. 뭘 긴장을 해. 진짜 긴장하고 뛰었어요. 막판에 이제 좀 벌어지니까 그때 조금 괜찮았는데 어, 중간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형은 하진이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 진짜 하진이랑 잘 맞아요. 다음 순간이랑 미리 조명 많이가 왜? 왜? 하진이가 뒤에서 잘 때려주고 형이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잘하니까 그때도 내가 형이랑 했을 때 앞싸움을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 내가 앞싸움을 형한테 져가지고 아예 게임이 아예 게임이 안 됐지. 아무튼 다음 주에 시합 나오나요 또? 다음 주에 뭐죠? 광명? 광명 동물 다음 주에 광명인가요? 아,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광명이고 아 다음 주 충주 충주 나오나요? 아, 충주 나가요. 아, 나가요? 아 저 안 나갑니다. 저는 가족 여행 갑니다. 아, 네. 충주 갑니다, 충주. 저 누구랑 나가나요? 손지영 코치. 아, 이거 우승하겠다는 거네, 이것도. 아, 근데 충주도 잘한 팀이. 네. 허동영, 이준영 있고. 야! 권도현, 허우빈 있고. 아, 빡셉니다. 허너. 네, 그리고 또, 아. 이제 지방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뭐, 노진구 형님도 나오실 수 있고. 진구 형님도 나오고. 네. 거기는 그래도 아는데. 네. 진짜 모르는 사람들. 아. 시합 때 안 붙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막 나오려는 사람들. 네, 긴장돼, 그래서. 네. 아는 팀들은 이제 어떻게 치는지 서로 아니까 아. 생각이라도 하는데 어우. 대은이 형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대은이 형 천안으로 가요. 아 천안으로 가요? 성환이가 아, 대은이 형 도망갔네요. 성환이가 다쳐가지고 파트너 네. 바꾸면서 천안으로 근처로 간다고 막 그러던데 네, 네, 네. 맞아요. 8일 동물배 나가나요? 나갑니다. 형 나가세요? 나갑니다. 네. 누구랑 나가요? 저는 저기 네, 덕수고라고 주호? 예. 네. 주호랑도 그때 잘하지 않았어요? 어디 시합이었지? 철원 시합 그때 잘하지 않았어요? 주호 좋지. 저 예탈하고 형 본선 갔었잖아. 아, 형 그때 운 좋게 운. 경민이 준혁이랑 했구나, 그때도. 어. 와, 형은 본선 가면 맨날 빡센 팀이랑 하네. 근데 그런 것 같아. 한 번은 넘어야 되는데, 한 번을 못 넘네. 아, 근데 경민이 준혁이 너무 잘해, 진짜.
저도 걔네랑 하면은 이게 자신이 없어.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경민 준혁이랑 홍홍주가 거의 대등하잖아요. 아, 오늘 징계 당연했네. 저번 주에 그냥 이겼잖아요. 점수 엄청 많았어. 우리 17개 땄나? 17개 땄나 그랬을 거예요. 오늘 점수가 비슷했어요. 아예 게임 안 됐어. 네? 그래야 댓글에 좀 달리고 불쌍하다 하면서 그래서 눌러주고 하는 거지. 좋아요 눌러주고. 아 형 컨셉을 너무 못하는 상황 잡았어. 사람들이 아, 형이라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더라고. 아니야 결국 컨셉 그렇게 잡고 이겨버리면 우리 뭐가 되냐고. 이제 컨셉 이름 바꿔야 돼. 차라리 변두리국은 아니야. 우승 형 많이 하잖아. 아니, 요 근래 입상 많이 했죠. 근데 준자가 요 근래 많이 하지 않았나? 계속했잖아. 3등 준우승 우승. 아 형 올해 내보냈어. 진짜요? 그 대회는 호응조가 없었어요. 아 네. 나머지 쉽다. 나머지는 사실 좀 제가 정리. 예. 제가 하브리그의 최강자. 하브리그의 최강자. 아 근데 종찬이 잘하더라고. 이종찬 코치 잘하더라고. 잘하죠. 어, 네. 공 잘 쳐요. 네, 잘 쳐요. 그리고 승인이가요, 참 바빠요. 제가 형으로서 술 한잔 하자고 해. 어? 야. 아무리 말해도. 아, 한 번에 나 한 번 얘기도. 진짜로. 야. 승인아, 형이 술 한잔 하자.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해도. 그 내가. 내가 저번 또 뭐라 했었는데. 뭐라고? 술방 한번 찍자고 했지. 형, 근데. 그건 답이 없어. 맨날 시작 끝나고 뭐 허동연, 박경민이랑 우르르 몰라가서 또 형 왕따 시키고 너네 또. 아니 진짜 저 시간 많아요. 저 올라간다니까요 진짜. 제가 자기야 나 승인이랑 술 한잔 해도 되나? 자기도 같이 해서. 어? 아니 형님 그 집 동네에서 먹으면 되잖아. 형수님도 오시고.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 지금 동우 형 레슨 안 하잖아요. 성현도 레슨 안 하고. 다 같이 형네 집 형네 동네에서 마시면 되지. 형수님이랑 같이. 형 어디 서울 어디 있죠? 노원? 그쪽에. 그러니까. 아니 뭐 오늘 여기서 뭐 안 돼요. 되고. 안 되죠. 근데 그 구경 응원하고 또 하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와 홍승이 자신 없다고? 아 저는 진짜 이 시합이 진짜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이게 상대방이나. 근데 내가 상대해봤자 내가 알려줄게. 홍승이 말하잖아. 일단 반 친구야. 동영이 압박감이 심해. 아니 그것도 있고 홍승이 밑값도 있어. 아니 없어. 와 씨발 허동 영웅승인 유튜브 그 와 일단 졌다 그냥 하자 이거야. 어 그런 거 지금 너무 진짜야. 그거 반타전 했잖아 우리. 그때 동료랑 나 멘트 나가. 그때 너네가 뭐 안 뽑아서 그래. 아니 무조건 이길 거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질 줄 솔직히 몰랐어. 점수가 10점 차이 났잖아요. 와 진짜 그때 어떻게 쳐야 될지 전혀 가늠이 안 가더라고. 형이 그때 앞에 너무 잘했어. 나 그 영상 안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올렸더라고. 당연히 올려야지. 야 내가 언제 이기냐. 야 너가 나라면 안 올리겠냐? 아 내가 너무 잘했어. 이거 잘하더라. 자랑해야지 형. 가문의 영광이었어. 근데 진짜 잘했어.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은요 허동 영웅이 한번 이기는 거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형도 이제 A조에서 위이지. 그럼 오늘 저기 승인이랑 술방까지 오늘 좀 이어서. 예. 승인이 또 경기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보냅시다. 형수님 표정이 안 좋은데? 너가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응? 너가 얘기하면 안 되냐? 저 형수님한테 감이 어떻게 해? 어? 저 일정은 없어요, 선생님. 아, 그렇지. 저기, 오늘 만나가지고. 만났으니까. 네. 준비하셔야 돼. 아, 준비하는데. 게임 그러니까. 한 3시인가? 그래. 네, 한참 나왔어. 자기야, 저기, 오늘. 아, 잠깐만. 경민이 지고 있다는데. 그래, 오늘 응원하고 가자. 오케이. 아니, 집만 놓고 온다면 되잖아. 네, 저기, 네, 지금 제가, 경기가 끝나가지고 일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있어서 짐을 차에 놓고 오겠다. 네, 그렇게 좀 핑계를 대면서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오전에 아우 한 경기 하고 집에 가니까. 네. 원래 승인이랑 밥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사모님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요새 레슨 열심히 하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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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가는 게 아니고요. 가방만 놓고 오려고. 예, 오해하실까 봐 촬영하잖아요 지금 계속. 예. 남자가 분명히 가야죠. 네 봐야죠. 저 가방 놓고 올게요.
차라리 아예 가방 놓고 온다고. 어. 아, 진짜 가방 놓고, 아,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승현아, 전화할게. 아, 전화할게. 아니, 그 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가방만 놓고 올게. 어, 차야 있나?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해야 된대. 공부해요? 밥 먹고 오자 일단 그러면. 그래 밥 먹고 나 너무. 그러면 8강 하지 않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지금 8강 보려고 보는 거 아니야? 그죠. 나 지금 16강 하니까. 16강. 16강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저희 뭐 맛집 브이로그 찍읍시다. 그러면 밥 먹고 오자. 그래요. 예. 네. 와. 네 여러분들, 아까 갈 때 권두영 코치가 자기는 게임에 졌어도 다음 승리를 위해서 분석을 해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사실 집에 가려고 했잖아요. 원래 집에 가서 와이프랑 피자 시켜놓고 영화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밥집에서 좀 식사를 하고 다시 체육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메밀소바랑 돈가스 시켰고요. 와이프가 이거 소바를 좋아해요. 그죠? 처음 알았네요. 자, 와이프랑 맛있게 얌얌쩝쩝하고. 그리고 아까 체육관에서 많은 분들이 변두리님 왜 시합 안 하셨냐고 하시는데 저 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고 온 거예요. 게임 했습니다 저. 예. 네 식사하시죠.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담가 먹어야지. 이거? 와사비 풀고. 어떻게 어떻게? 이걸 풀어? 응. 너무 다, 많이 넣지 말고 반만 넣을까? 반만 넣어?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그 다음에? 면을 넣어 먹어요. 다 넣어? 다 넣어도 돼. 하나만. 한 덩이만. 한 덩이? 응. 이렇게? 네. 너 몇 분 기다려요? 그냥 먹어도 돼. 바로 먹으면 돼요? 응. 처음이라 소바가. 네. 안녕하세요. 드시죠.